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강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건, 대부분은 이제 골절 환자분들께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골절 후에 금속 고정술을 하고 나서 뼈가 이제 다 붙은 후에 이 금속을 제거해야 되나, 안 해도 되나, 그걸로 고민하시는 환자분들이 꽤 되십니다. 아, 삐뚤어졌네. 꽤 되시는데, 이게 제거를 반드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안 해도 되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모든 환자분들이 다 골절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불유압을 다시 붙이는 수술을 했다거나 관절 고정술을 했다거나 아니면 무지개변증이나 발목 변형이나 그런 걸로 절골술 또는 변형 교정술 하신 분들도 금속을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 분들께도 이제 해당이 되는 내용인데요. 그걸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제 발을 수술을 하기 때문에 대개 이제 오른발 모형이죠. 오른발 모형인데, 여기에 이제 내측, 족관절이 부러지면 여기다 금속판을 받고요. 외측 족관절 발목이, 비골이 부러지면 여기다 금속판을 받습니다. 발가락에도, 여기도 발가락이나 발등에도 금속판 또는 금속핀을 받고요. 이 뼈가 부러지면 여기에 금속판을 받기도 하고, 여기에 금속판을 받기도 하고, 요런 금속정을 이뼈 안에다 받기도 합니다. 뼈 안에다가 쭉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정을 해서 변형이 없는 상태에서 뼈가 붙게 하는데요. 이걸 빼야 되냐? 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안쪽 복순뼈, 내과라 그러죠. 안쪽 복순뼈에 골절이 있으면 이런 금속판을 이렇게 피부 아래 뼈에다가 붙여요. 이 뼈에다가 붙입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또 바깥쪽 복순뼈, 우리가 비골이라고 하는데, 이 비골이 골절이 있을 때는 이런 금속판, 좀 작은 금속판이죠. 이걸 여기다 뼈에다가 붙여요. 피부 안쪽에 뼈에 딱 붙여서 붙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네요. 이렇게. 자, 이런 경우에는 빼야 되냐, 안 빼야 되냐. 자, 특별한 기준은 있는 건 아닌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제 자꾸 이제 활동을 많으면 이게 피부를 조금만 누르면 여기 아파요. 예, 여기 아프고, 양반다리, 이렇게 양반다리 할거 아니에요? 양반다리 하면 여기가 이제 눌려서 아파요. 신발다리에서 아파요. 그래서 통증이 있는 분들은 금속을 제거하라고 합니다. 특히 젊은 분들은. 왜냐면 이거 금속 제거하는 데는 뭐 전신 마취 하는 것도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허리 마취 하는 것도 아니고, 다리만 마취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뭐, 짧으면 5분, 10분, 길어봐야 한 20분밖에 안 걸리니까, 제거하라고 합니다. 입원도 이틀. 저녁에 입원해서, 그 다음날 수술하고, 그 다음날 걸어서 퇴원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일상적인 생활 다 하실 수 있고. 그래서 젊은 분들은 뼈 붙으면, 굳이 오랫동안 달고 있지 말고 빼시는 게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네, 통증이 없게. 그죠? 근데 어르신들이 있어요. 연세가 이제 70, 80 넘으신 분들. 그분들은 유난히 수술에 대한, 다시 수술하는 거에 대한 약간의 어려움을 좀 호소를 하세요. 왜냐면 마취 문제.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마취 문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뭐 전신 마취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구동성으로 비슷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야,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다고. 그래서 이안 해. 나 괜찮아. 그렇게 해서 수술 안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일상적인 생활에 불편한, 이렇게 활동이 되게 조금 적으시잖아요, 어르신들은. 그래서 나는 불편하지 않아. 안 아파. 괜찮아. 그런 분들은 굳이 안 빼셔도 됩니다. 근데 활동이 많고 양반다리 하면 아프고, 이게 피부 밑을 이렇게 지그시그시 눌렀을 때 아픈 분들은 빼는 게 낫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이런 거는 금속판이에요. 이런 내구정물을 뼈에다가, 여기도 견골에다가도 박고, 이 허벅지 뼈에다가도 이런 걸 박는 경우가 있거든요. 박으면 얘만 박는 게 아니라 얘는 뼈 안에 있거든요. 얘는 뼈 안에 있으면, 이뼈 안에 있으면
구멍 뚫어서 이 안에 있으면 얘는 전혀 통증을 호소하지 않고 그 통증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얘를 뼈를 골절 부위를 고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만 갖다 고정되는 게 아니라요. 이런 나사못을 이렇게 박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박고 여기도 박아. 이렇게 안쪽에서 박는구나. 이거는 잠시만요. 나사못이 좀 크네요. 예, 이렇게 박습니다. 쭉 박아요. 그러면 이 머리 이게 맞나? 요 머리랑 이 끝에가 이 나사무 끝에가 뼈 밖에 노출이 되거든요. 그럼 요렇게 만지면 이 나사무 머리하고 그 뼈 끝에가 살짝 만져서 통증 유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여기 안쪽 벽수뼈 여기 이렇게 나사무. 그런 경우에는 뼈가 다 붙었으면 세 가지 옵션이 있어요. 나 그냥 그렇게 살래. 불편하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사셔도 되고, 나는 이거 뺄라 그러면 나는 수술이 크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난 다 빼고 싶지 않고 나 요것만 아파. 간단하게 이 나사문만 제거하고 싶어. 그러면 다리만 마취해서 수술할 수도 있고 요것만 국소 마취해서 수술해서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입원 한 2, 3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야 나는 하는 김에 이거 다 뽑아버릴래. 그래서 뽑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도 기준은 뭐냐면 내가 요게 심적으로 찝찝하거나 아니면 나사못 머리 있는 데가 누르면 아파서 생활하는데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뽑으시는 겁니다. 근데 가끔 이런 질문을 하세요. 이렇게 큰 거 또는 이렇게 큰 해서 그 이 다 나사못 구멍이거든요. 이 나사못 구멍에다 나사를 많이 박아서 사고가 크게 나면 이 뼈가 더 심각하게 부러진다는데 맞나요? 예.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사고가 났는데 살짝 사고가 나잖아요. 그럼 부러질 뼈도 얘 때문에 안 부러질 수가 있어요. 이해하시려나? 부러질랑 말랑보다 약간 더 큰 충격인데 얘가 들어가 있네? 그래서 안 부러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아주 매우 심한 충격이 딱 가해지잖아요. 그럼 얘의 고정물하고 얘의 고정물들이 얘를 터트릴 수가 있어요. 터트린다는 게 이게 팍 번지는 게 아니라 골절을 조금 더 복잡하게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걸 여쭤보세요. 안 빼도 되냐? 빼야 되냐? 뭐 여쭤보실 때 안 빼면 더 사고 났을 때 크게 다친다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는 지금 의사가 된지 20년이 됐고 정형외과 교수가 된지 10년이 좀 넘었는데 이것 때문에 사고 나서 더 크게 다쳐서 온 환자는 아직까지 본 적은 없어요. 이론상은 그렇긴 하지만 더 크게 다칠 수도 있지만 그런 환자는 본 적은 없어요. 즉 구더기가 무서우면 장을 못 담그죠. 근데 구더기 찜이하면 장을 담가요. 이게 있어서 더 큰 게 다치면 어떡하냐 걱정되면 빼는 거고, 그런 걱정 안 하면, 안 아프면 안 빼셔도 돼요. 그럼 이거 평생 몸에 달고 살아도 돼? 안 아프면? 예, 평생 몸에 달고 살으셔도 됩니다. 예, 아무 문제 없어요. 이 의학적인 치료 재료가 스테인리스도 있고, 있는데, 몸에 해가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아주 드물게 금속 알러지가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 금속 놓으면 금속 주위에 계속 피부 발진이 생겨요. 그래서 피부과에서 금속 알러지 테스트하면 거기에 양성 나오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은 빼야 돼요. 왜냐면 빼지 않으면 그 금속판이라든가 금속 나사물이 있는데 계속 습진처럼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전에는 수술하기 전에는 모르죠. 사실은 그런 분들은 빼는 게 낫고, 젊은 분이나 어르신이나 상관없이 나는 이거 전혀 불편하지 않다 그러면 안 빼셔도 됩니다. 다만 젊으신 분들은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피부 만지거나 양반다리하거나 그러면 아픈 분들이 계셔요. 좀 더 많아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젊은 분들은 빼는 걸 더 추천드리고, 어르신들은 아이고 나는 뭐 그냥 이렇게 살래, 활동이 적기 때문에 이런 금속 자극에 의한 통증이 좀 덜 하세요. 그런 분들은 안 빼셔도 되고, 또 그러나 통증이 있는 분들은
빼는 게 낫고 이렇습니다. 이게 금속판과 금속정에 대한 꼭 빼야 되나 안 빼도 되나에 대한 각각의 경우에서의 선택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철사심 같이 된 게 좀 아니어지는데 이거는 K와이어라고 하는 금속핀이에요. 금속핀. 금속핀. 또 있나? 이런 거는 주로 이제 손가락, 발목, 발가락에 많이 박아요. 예. 요런 데도 많이 박고, 요런 데도 박고, 요런 데도 이제 많이 박습니다. 빼 박는 거죠. 고정용으로. 금속판이나 나사문만큼 튼튼하진 않지만 이것도 충분한 고정력을 주는 경우가 있어서 하나 또는 두, 세 개, 어떤 경우는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받기도 해요. 이걸 박으면 이 끝에가 자극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이게 뼈를 뚫고 가서 되게 이제 뼈를 뚫고 나가거든요. 그때 그 반대편에 신경이나 혈관이 있는 경우는 움직이면서 톡톡톡 자극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여기. 여기 있죠. 이제 피부 안에 넣어놓거든요. 피부 밖에 빼놓는 분들은 당연히 그냥 빼면 되고 대개 이제 피부 트러블 안 생기게 해서 이렇게 구부려 가지고 피부 안으로 넣어놔요. 물론 이제 피부 안으로 넣을 수 없는 부위가 있어요. 손가락 끝, 발가락 끝. 거기는 이제 돌돌 감아놓거나 말아놓는데 그런 경우는 쑥쑥 그냥 외래에서 뽑으면 되고 이걸 피부 안에 넣는 경우는 어디에다 넣냐면 이 외가. 외가 골절에다 넣는 경우 있고요. 내가 골절. 발목. 내가 골절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발가락 골절, 발가락 골절, 발가락 골절, 발가락 골절, 발가락 골절. 그리고 무지의 반증 같은 거 수술했을 때 이렇게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자극되면 아파요. 여기가 자극되면.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딱 있다 그러면 피부 안에 있어도 그 피부를 꾹꾹 누르면 그 안에서 얘가 자극돼서 아픈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이 핀. 그래서 이 핀을 박은 분들은 거의 대부분 뽑으시라고 권유를 해드립니다. 되게 이 핀을 박는다는 건 골절의 전이가 심하지 않거나 아니면 금방 붙는 부위예요. 그래서 이 핀을 받는 분들은 짧게는 두 달, 길게는 뭐 3개월, 뭐 4개월 있다가 뽑는데 이 핀은 뽑기가 쉬워요. 입원 안 하고 뽑는 경우도 있고 입원 안 하고 외래에서 뽑는 경우도 있고 입원 안 하고 수술실에서 뽑는 경우도 있고 다른 수술과 마찬가지로 2박 3일 저녁에 입원해서 그 다음날 수술하고 그 다음날 퇴원하는 이런 2박 3일 짧게 입원해서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내용인데요. 핀, 금속판, 금속정 이걸 꼭 빼야 되나 안 빼도 되나 그 선택을 하실 때 동영상 보시고 환자분의 연세, 나이, 그리고 활동도 그리고 통증의 유무 그리고 내가 엄청나게 큰 사고를 당할 거를 대비를 할 건지 아니면 나는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써 라고 생각하실지에 따라서 제거술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판단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